15살부터 먹고 살 길은 이게 뭐 이래 땅 한 판 먹고 그 당시에 뭐 직장도 없고 어디 공장도 없고 그런 시절이었어. 150명 해야지 하루에. 그래 밥도 못 먹어.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저렇게 하다 보면 커피가 막 터지나 커피가. 한 10만, 8만도 되고 10원만 가지고 가면 국수 2원지 뭐 3만원지 이래서 된장 이런 다섯 가지 사이에 24원, 15원 가지고 가면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집에 혼자 못 버텼거든. 이런 점점 가고 이러면 전화해달라고 저를 써놓고 단하게 써놨어. 그러면 꼭 전화하고 와요. 없으면 와봐야 흔일이거든. 못하고 가거든. 내가 자꾸 추우려고 한 8, 90% 선들을 내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몇몇 친구들이 이거 한 4, 50년에 하는데 하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이 하라 이기라 좀 점점 타타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해달라 그래. 내가 내만 생각하면 안 하려고 했어요. 안 하겠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보고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차타게 된 이도 나쁘고 이래 기다리겠다 싶어.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명함만을 나가 둘이 가서 이걸 한번 알아보고 그걸 시작한 게 요즘에 가요. 네. 뭐 한 70년 단골이지.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건강만 하면은 또 하고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마음은 그래 하고 있는데 건강이 따라줄는지 안 따라줄는지 그건 모르겠네요.